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논평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논평 코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유명하거나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하는 거죠. 남 이야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용진 회장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SNS를 정리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네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연배들이 좀 있으실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적인 영역하고 공적인 영역이 묘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인스타그램에 사적인 내용을 거의 노출 안 시키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강한 면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그런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해가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물건을 자랑하기도 하고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친분을 자랑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다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조금 숨기는 것도 미덕이지 않습니까? 내가 재산이 많으면 그것도 좀 숨기고 내가 좀 잘났으면 그것도 좀 숨기고 그죠? 내가 아름다우면 그것도 좀 숨기고 근데 뭐 지금 세대한테 그런 지적이 옳지 않겠죠. 예. 자랑하는 거가 아주 일상 그런 문화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SNS 같은 부분에 개인적인 뭐 아이들 사진을 올리거나 뭐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하죠. 그다음에 이제 손자 손녀들이 낳았을 때는 처음에 동영상을 기록용으로 만들어서 조금 올렸지만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크면 초상권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엔 딱 정리하고 이러면 그다음에 그걸 내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특히 한국에서 재벌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뭐 물건이나 신발이나 돈이나 이런 거가.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랑하고 싶은 걸 좀 숨기는 것이 일종의 의무이고 미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만일에 재벌의 아들 딸 정도 되면은 사적인 문제를 노출시키는 걸 굉장히 조심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100원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뭡니까? 1원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 계속 뭐죠? 내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그게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SNS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은 제 자신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한테 그걸 줄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문화가 다 자랑하는 문화지만 오늘 이제 이 신세계에 이번에 회장으로 승진한 회장께서 보니까 인스타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SNS 활동 등을 또 모두 삭제하고 회장 승진 이후에 소통을 줄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죠. 이용진 회장도 지금 이제 한 50대 중반 정도가 됐으니까 적극적인 SNS 활동을 해온 정용진 신세그룹 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지 20일 만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또 나오고 또 전에 한 달째 자중준인 정용진 회장 회장님이 되자 멈춘 인스타그램 500개 가까운 게시물
60여 개로 정리, 기사 캡처본도 다 내려 2월 13일 SNS 활동 비판 기사 올리면서 너나 잘하세요 발언도 삭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책임을 맡게 되면은 오로지 첫째가 매출, 둘째가 이익, 셋째가 성장, 넷째가 주가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뭐죠? 화력을 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회사가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NS를 열심히 하려면 그냥 회사 회장을 안 하고 그걸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 회장이 이러면 SNS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지만 그건 뭐 천문학적인 부를 가졌으니까 또 그 사람의 원칙이니까. 그런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배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숨기는 것도 엄청난 미덕이고 굉장히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제가 SNS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정용진 회장이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내려놓는 부분에 대한 제 논평은 조금 가리는 것, 숨기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미덕이고 같은 시민 같은 사람들에게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여주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참 여러분들 이 이마트가 그동안 비즈니스를 잘해왔는데 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인건비 많아지죠. 그다음에 각종 규제 많아지죠. 고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죠. 그래서 주가가 너무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다 덮고 회사를 여러분들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